Thank you.
역사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베트남이 중국의 천년의 지배를 받은 나라죠. 전쟁도 치르고요. 그러다 번성을 하다가 19세기에 들어서는 프랑스로부터 침략당해요. 그 이유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갖고 있던 채무가 그 당시 많았답니다. 그래서 인도 쪽을 식민 지배화를 진행하다가 영국에게 뺏겼죠.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인도차이나 반도. 그래서 1854년도 중부지방인 다낭당지방을 공격을 시작으로요. 1882년도에 여기 베트남 전체가 식민지배화가 됐습니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도차이나반도, 프랑스랑 인도차이나반도라고 그러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프랑스 식민지배화에 놓이게 되는데 이게 41년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또 일본군들이 주둔을 해요. 그러다가 여기가 독립선언서를 1945년도에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면서 주장을 했다 그랬는데 일본군이 세계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죠. 우리나라는 광복절이 8월 15일입니다. 근데 베트남은 9월 2일입니다. 왜냐면 이 된다 해가지고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인 프랑스와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합니다. 요게 1954년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때 디엔비엔프라는 지역에서 자기가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프랑스군들이 패배해요.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1955년도 제네바 휴전협정 결과 북이 17도를 경계로 남과 북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공산주의 체계, 남쪽은 자유베트남에서 각각 다른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미국이 또 여기 남베트남을 지원하겠다고 그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 이유가 도미노 이론이라 그러죠. 북한, 소련, 지금 러시아죠. 그리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까지 쭉 공산국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베트남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정책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에 또 개입을 하게 돼요. 왜냐면은 그 정부 자체가 남베트남 정부 자체가 이 북베트남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지원을 한 건데 그걸 이행을 잘 못하죠. 그래서 사건 하나를 조작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통킹만 사건이라고 있어요. 여기 북부지방을 통킹이라고 그랬는데 요 앞에서 북베트남의 오래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인 월남전입니다. 거기에서 요게 또 73년도까지 이어지고 미국이 패배했다기보다는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끝나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73년도에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 없는 남베트남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75년도 4월 30일 날 대통령국을 접수를 했습니다. 남베트남 무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76년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출범이 된 나라가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여기에 1등 공신을 했던 사람은 호치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딘 광장입니다. 바라는 거는 아줌마, 딘이라는 거는 그 아줌마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유관순 여사 같은 분입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자라는 의미에서 바딘 광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가지고요. 호치민 생가로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생가 이렇게 보시고 박물관 갔다가 가이드가 만나는 곳 1층 어디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만나셔가지고 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한기동사원도 가셨다가 그렇게 이제 버스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일단 좀 잘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우리 하얀. 그리고 하얀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 여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한국어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안내만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따라가면은 막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하얀이 그렇게 이제 땡볕인가?
이거 봐,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 선 따라 걷기 이런 거. 색깔 밟기. 아들 재밌어 이거 밟으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재밌어. 밀어주니까 신나.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오, 재밌어. 얘 왜 엄마 다쳐? 너 싸울 것 같아. 언니 안 말하지 좀 마. 네. 뭘 자꾸 자꾸 말해.